근데 악마로서는 이거 완전 외계어로 들리는 겁니다. 뭐 리만 뭐요? 그거 무슨 로또 이름이에요? 다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없어요? 그랬더니 수학자는 이제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아, 그것은 저 리만 제타 함수의 모든 비자명 0점의 실수부가 2분의 1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악마에겐 이건 더 외계어입니다. 이제 그 사태를 보고선 수학자가 수학은 얼마나 아냐 악마한테 묻죠. 당연히 뭐 악마가 뭐 수학과 나왔을 턱도 없고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그 정도는 좀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수학자는 감을 잡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우선 수학의 정석, 미적분학, 해석계론, 복소함수론, 대수기하학, 해석적 정수론 이런 거 다 공부하고 와서 내 소원을 들어주든 말든 해라. 악마는 어쨌든 건수 올리기 위해서 자기 방에서 며칠 동안 그 어려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역시 악마라서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며칠 만에 밤새워서 그걸 다 공부하고선 이제 수학자를 찾아갔어요. 공부 다 했다고. 그랬더니 수학자는 그 지난 20년 동안 자기의 그 모든 시행착오가 담긴 연구노트를 악마한테 넘기게 됐습니다. 그러곤 사상 초유로 수학자와 악마는 공동연구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고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악마는 그 악마의 솜씨로도 리만 가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아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러곤 수학자는 넌 악마나 되면서 그것도 못 푸냐고 지금 막 다그치고 있습니다. 예, 악마는 괜히 수학자한테 왔다. 애구애구 난 오늘 완전히 망했다. 했다는 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리만 가설은 악마도 악마에게도 엄청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라는 견해를 담은 그냥 짤막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웹툰 준비해 주신 김영원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웹툰을 봤는데 기아 선생님은 사실은 남다른 느낌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그 이 웹툰을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악마는 없나 보군요. 제게는 안 오는 거 보니까.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토론 주제 리만 가설은 왜 어려운가 이 제목을 바꿔야 되겠네요. 이제까지 가장 역사상 유명한 리만 가설이 아니라 악마도 못 푸는 그 리만 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강연에서 들었던 걸 갖다가 좀 되짚어 보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지금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 리만 가설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 혹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유명한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만 가설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학은 뭐 크게 나누면 대수와 이제 해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기하도 있지만요. 근데 이 리만 가설은 이 두 개의 속성을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도 해도 너무너무 깊게 들어가도 풀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다 알아서 또 굉장히 깊게 들어가도 또 풀이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근데 또 제타함수들이 또 할아버지 제타함수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제타함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고유의 어떤 수론적인 정보를 갖고 있고 그것들이 전부 다 또 리만 가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해결이 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리만 가설은 또 유명하기도 하고 또 매우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접근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그 접근의 깊이도 굉장히 깊어서 어려운 문제이다. 아까 뭐 수학의 분야들도 굉장히 여러 개를 갖다 보여주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리만 가설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그 서울에 가보지 않은 분이 서울 설명을 더 잘하신다고. 예, 저는 그냥
이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기아서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 그 아마 제 머리에 떠오른 그 어떤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데요. 그냥 기아서 선생이 얘기하는 그 리만 가설 얘기를 듣고선 이 요새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요새를 보면 이 지형의 윗부분에 이제 요새가 있었고 이 경계로 성벽이 쭉 둘러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마사다라는 지형인데요. 보면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갖고 어떻게 접근할 접근로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꼭 그 기아서 선생님이 전해주는 리만 가설도 도대체 어디로 접근해야 될지 그 접근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점에서 이 요새하고 좀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서기 70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요새 꼭대기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이 항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군 15,000명이 2년 동안 포위를 했는데도 워낙 저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로마군은 저 요새를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요 그림의 저 오른쪽에서 보이는 요 능선이 있습니다. 요 능선을 뼈대로 해가지고 비탈길을 만들어서 그 비탈길을 따라서 성을 부수는 장비를 밀고 올라가서 끝내 저 요새를 함락시키고 맙니다. 그 비탈길 쪽에서 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로마 병사들이 이 경로를 따라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이 경로를 훨씬 더 넓혀서 비탈길로 더 판판한 비탈길로 만들어서 즉 성을 공격하는 무거운 장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아주 넓힌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리만 가설에 대한 제 생각은 당장은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그 접근로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로 느껴지겠지만 충분한 세월이 지나면 저런 유효한 접근로가 사람들 눈에 발견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엔 뭐 인해전술이라도 써가지고 언젠간 사람이 증명을 하든 발례를 찾든 그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100년이든 200년이든. 예, 그 저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게 사방이 삥 절벽으로 둘러싸여서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그 뒷 지름길을 찾고 거기에서 길을 닦을 때까지는 한 번도 부서지지 않은 요새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아 스님 저 리만 가설이라는 게 저렇게 절벽 위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인다 그러는데 과연 어떠한 수학들이 저 길에 갈 수 있는 길들인지 혹시 공개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제일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뒷길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수학적 도구가 있으신지. 저 그림이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저거보다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저거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그 알고 있는 수학자는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그 수학 어려운 이유를 갖다 수학적으로 들라면 만약에 들라면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예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까 이제 0점을 이제 리만 가설은 어차피 0점에 가는 거니까. 근데 뭐 리만 가설이 뭐 맞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다 2분의 1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제로들이 이렇게 위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연속한 제로들의 어떤 간격, 이 간격이 아까 그 평균 간격이 로그 t분의 2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추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 평균 간격에 비해서 임의로 작아지고 임의로 커지는 그런 연속된 제로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제타함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제타함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히 0점이 그 평균에 비해서 임의로 작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갖다가 제어를 하기가 힘듭니다.
제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기 뭐 김영원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그런 거를 제어하는 그런 기술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태여 이제 어떤 수학적인 이유를 들려면은 이제 그거 예,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 예. 뭐 160년 되어진 난공불락의 요새 20년 동안 접근해 오셨는데 혹시 여기 있는 학생들도 관심이 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갖다 다 따라 듣지 못할 텐데 다양한 수학들을 갖다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나는 어느 길로 가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되짚어 보면 여러 개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처음에 정수의 분포에 대한 문제이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수학하는 저도 사실은 잘 못 따라가는 내용이어서 맨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소 왜 정수인데 1, 2, 3 중에서 정수 중에서 소수를 갖다 구한 건데 복수수가 나오지? 복수함수가 왜 있지? 그 다음에 김영원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수함수가 전공이라시는데 왜 도대체 이런 정수로 문제 복수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가는 것도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복수수라는 거를 쓰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예,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리만 가설은 또는 그 x를 넘지 않는 소수의 개수 그건 산수의 문제지 복수수학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현대 수학에서 는 그 전혀 엉뚱해 보이는 그 대상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순전한 산수의 문제인데도 산수보다 훨씬 더 고등스러운 그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그 현대 수학에서는 왕왕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한 보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뭐 잘 아시다시피 A1, A2는 둘 다 1이고요. 그 다음 항은 A1 더하기 A2, 그 다음 항은 그 이전 항 둘의 합. 그러니까 이 피보나치 수열은 적어도 아까 그 파이 X라는 그 함수는 그 자연수의 나눗셈까지 연루된 그런 대상이지만 이 피보나치 수열은 그냥 순전히 덧셈에만 연루된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피보나치 수열의 n번째 그 일반항을 보시면 덧셈보다 좀 복잡한 게 뺄셈, 뺄셈보다 복잡한 게 곱셈, 곱셈을 여러 번 한 게 거듭제곱인데 심지어 거듭제곱이라는 연산까지 등장하고 그 다음 자연수의 덧셈에 관련된 얘기인데 보시다시피 루트 5라는 무리수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연수의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 무리수까지도 실수까지도 가는 걸 불사할 수 있고 또 그런 일은 그 현대수학에선 도처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정도로 그냥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난제 수학에서의 난제라는 거가 단순히 그냥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분야를 갖다가 아우르는 수론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그 문제가 기하 문제, 그 다음 해석 문제 이런 걸로 관련되어졌을 때 중요한 문제고 난제로 남아있고 의미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기하 선생님 굉장히 여러 분야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시고 접근하시고 길을 갖다 찾아나가고 계신데 그중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들 중에 하나는 컴퓨터로 메이플 같은 걸로 제타 펑션을 실제로 이제 그림 그려보시는 그런 일도 하신 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수학의 이제 새로운 도구죠. 컴퓨터 같은 걸 갖다 활용하는 거가 이런 고전적인 문제를 푸는데도 요긴한 건지 필요한 건지. 예, 제 생생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였는데요. 제가 몇 년간 추구했던 어떤 그게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컴퓨터로 제가 그 계산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치고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5분도 안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게 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몇 년 동안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5분도 안 돼요. 사실 정확하게 하면 1분 45초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컴퓨터는 놀라운 걸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직관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재탐술 갖다가 미분을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거동을 갖다가 알아들 필요가 있는데 사람이 그 계산을 못합니다. 그리고 재탐수가 있는데요. 그거 어떤 그 근사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근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계산을 못합니다. 계산을 거의 뭐 시간을 안만 줘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컴퓨터는 바로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특히 요새는 컴퓨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쉽게 볼 수 있고요. 그걸 갖다가 알려면은 아마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되게 많이 사용했고 컴퓨터가 제 연구를 갖다가 연구력을 갖다가 최소한 10년은 아마 절약을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역시 컴퓨터라는 게 여러 분야에서 쓰이지만 수학의 연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이게 난제고 난공불락이고 여러 도구를 갖다 굉장히 많은 수학 분야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리만가세라면 여기 계신 분들이 집에 가서도 딱 한마디로 떠오를 수 있도록 마지막 끝나는 리만가세이란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리만가세이란 그냥 이 부등식입니다. 타이 n 타이 x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수의 개수를 갖다가 적분으로 표시할 수 있고 그 근사값을 여기서 이제 이 요놈이 다름 아닌 x보다 작은 또는 x를 넘지 않는 소수의 개수고요. 근데 사람한테 뭐 한 10은 x가 10이라면 2, 3, 5, 7 그러니까 4가 되겠죠. 하지만 아주 큰 x에 대해서는 이게 뭐 사람은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신 여기 있는 이 적분은 사람한테 썩 어렵지 않은 적분입니다. 그래서 요것의 참값을 사람이 모르는데 사람은 이것은 참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의 근사값 또는 대체물로서 이거를 쓰겠다는 건데 그런데 그 둘의 차이가 요걸 넘지 못한다는 게 정확히 그 리만가설이 되겠습니다. 예. 뭐 더 짧게 말씀하려면은 예. 뭐 리만가설은 소수의 개수를 정확히 세는 문제다. 이렇게. 역시 예,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 하셔서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네요. 리만가설은 소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이다. 예. 그럼 이제 리만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조금 확장해서 약간 이제 철학적인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외계 지성체는 리만가설을 알까? 리만가설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성질들이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두 패널 분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도대체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리만가설을 갖다가 언제쯤 어떤 이유에서 발견하게 될까? 저는 사실은 잘 선뜻 떠오르진 않는데요. 소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수의 기본이기 때문에 지적 능력을 가지면 수나 소수를 갖다가 알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걸 넘어서 리만가설을 외계 지성체가 존재한다면 어떤 경우에 발견하게 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계 지성체가 있다면 그리고 외계 지성체가 시간을 인식할 수 있다면 시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시간을 인식할 수 있다면은 저는 필연적으로 리만가설을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인식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미래를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거죠. 그 모레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그다음에 점점점 이런 거죠. 이거 이거를 인식할 거라는 거죠. 수를 인식하 자연수를 인식한다면은 뭐 배수도 인식할 거고요. 몇 배, 두 배, 세 배. 결국은 이제 소인수 분해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소인수 분해는 결국은 소수에 관한 거죠. 그래서 소수를 갖다가 인식을 할 거고요. 그걸 알 거고
그리고 소수의 개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그러니까 X까지 했을 때 소수가 많이 빠지거든요. 그 개수를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 지성체가 세는 거에 매우 특화되어 있다면은 뭐 쉽게 뭐 일만 가설을 쉽게 풀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연구하다가 결국은 뭐 소수를 계속 세는 게 이제 리만 가설이니까